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최근 나들이 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시민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휴양림 6곳을 포함해 30여 개 산림휴양시설에서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오솔길을 걷는 시민들. 길가에 핀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담습니다. 중단됐던 체험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솔잎향을 맡아보고 선생님을 따라 간식 만들기도 해봅니다. 산에 와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 기분이 가끔씩 나서 좋아요. 냄새를 맡는 게 약간 좋으면서 이제 또 노는데 재미가 있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330억 원을 투입해 산림 휴양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심 지역 야산이나 호수 등을 활용하고 식물원이나 공연장 등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수원 1월공원과 영흥공원 등은 오는 8월 손님 맞이를 위해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경기도는 산림공원 6개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수목원 30여 개의 시설을 보강해 도내 산림 휴양시설을 24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숲 지도사 등 전문 인력 300여 명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산림 휴양시설 확대 사업과 함께 산림 휴양 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해 특색 있는 산림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도내 산림 휴양시설을 찾은 시민은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산림 휴양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선별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